네, 선생님 장수도 유전이 되나요? 그러니까요. 서지길 선생님도 장수하실 것 사시겠... 같은데요? 오, 오래 사시겠어. 네, 조건은 이제 누가 괴롭히지만 않으면 오래 살 것 같습니다. 괴롭히지 마요. 아니 근데 네. 저희는 딸만 다섯이었거든요. 네.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맨날 헷갈려갖고 다섯 이름을 다 불러요. 그러다 보면 하나가 걸려. 장수가 유전적 유인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 건강 장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습관이 여러 가지 저는 있는데.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그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10년을 산다 이 얘기는 1년을 10번 산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하루를 3650번 살고 있습니다.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매일매일 의미를 두고 오늘은 또 기분 좋은 날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설레겠습니까? 좋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했고 출퇴근은 걸어만 다니고 30년 넘게 야. 그다음에 야식을 먹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. 저 결혼하고 와이프 때문에 처음 알았던 게 아 치킨을 밤에 시켜 먹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와. 그래서 밤에들 뭐 좀 드시네라는 걸 처음 그때 알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더니 제가 지금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도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. 예. 자 여러분들은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? 몇 살까지? 권은아 씨. 저요? 네. 저는 오래 살고 싶진 않고 네. 양보다 질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대략, 싶구나. 대략 몇 살? 대략 90살? 90세. 김영란 씨는요? 무병 85세. 무병 85세. 무병. 그 앞에 무병 85세. 그것도 대단한 거죠. 네. 88이야.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거. 아, 99세까지. 언니가 그렇게 오래 살아? 모르지. 네, 근데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장수만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. 안 아파야죠.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까지인데 건강 수명은 안 아프게 산 수명은 10년 적은 73.1년입니다. 그렇군요. 얼마 안 남았네. 예, 이 말은 10년 이상은 대부분 병상에 누워 있다가 간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아, 슬퍼. 자,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2015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을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는데요. 무려 142세까지 살 거라고 합니다. 진짜요? 아니, 장수가 문제가 아니에요.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드느냐 이게 중요한 맞아. 거고 맞아. 80세, 90세로 오래 살면 뭐예요? 그럼. 30, 40대 기력으로 오래 살아야죠. 맞아, 맞아.